고기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실까요? 자, 운동 거의 안 하는 살이랑 운동이 많은 살이랑 보면은요 고기가 이렇게 달라요. 결국 그거잖아요. 홍석천?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의 탁구장. 결투를 신청했다고.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제가 탁구를 한번 찌그려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예 딱 결정 짓고 가시죠. 우리 무슨 얘기 할까? 소고기. 소고기? 스텝 전원 소고기. 근처에 탁구장 지금 한번 알아봐. 아, 이 제작진 놈들 말이야. 바로 탁구장을 섭외해 버렸어요. 탁구하면 말이죠. 네네. 굉장히 신사적인. 어떤 면에서 신사적인 스포츠인가요? 남을 때리진 않잖아요. 혹시 만약에 공이 날아가서 여기 딱 하고 맞았다. 쏘리.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칼인가요? 차에 늘 가지고 다니는. 오. 네. 어머. 네. 어? 어, 뭐, 물르듯이 가는데? 너를 박살내주겠다. 솔직히 뭐 이런 게임은 바로 시작해야지 재미거든요. 아, 게임의 법칙을 한번 정해보시죠. 11.3세트 2선승제. 우리 여기 스텝들 싹 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게 없어. 서로의 실력을 전혀 모르는 전혀 상태에서. 자, 찍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찍어. 슬립백 이거 왜 이렇게 힘드니?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자, 한우 내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진짜 그 탁구 프로그램에서 섭외 안 들어오게 돼 지금 천추의 한이거든요. 갑니다. 아우! 자, 1대요. 자, 1대요. 야, 접수 잘하란 말이야. 어? 접수 까먹으면 안 돼. 아우씨. 아싸, 이대요. 맞아. 아우씨. 야, 둘 다 서브가 너무 좋은데?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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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런 사짜 섭외 당하다니 내가. 오씨. 한 번 더. 와. 야.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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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서브부터 끝나겠는데? 아이씨. 아, 왜 안 와? 아차! 야, 잠깐. 타이. 야, 점수 두 번 하시고 오리란 말이야. 어? 쳐야지. 하이! 사우스민. 아! 아! 어, 잠깐만. 둘을 바꿔야지. 내가 1세트 먹은 거고. 자, 이제 다시. 왜 이제 시작이야, 지금. 서비스 신청. 자, 1대요. 자, 고! 아차! 아, 저 서브 알았는데. 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야. 자, 으이! 자, 으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씨. 아자. 자, 헤이. 아자. 탄 엔트 아니면 엣지야. 아!
아 뭐야 왜 점수 쭉 보면서 아 봐줄까 뭐 이런 생각했어 지금? 자존심 상해? 일방적인 게임은 알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떻게 봤는지. 아자 이제 알았어 어떻게 봤는지. 자 아자! 아! 이 중요한 포인트! 아자! 아, 이거 네트가 뭐 잘못된 것 같아. 어? 이쪽에서 이렇게 이게 넘어가게 이게 세팅되는 거 아니야? 스카이 서브 해줄까? 아, 예, 그럼요. 자우스빈! 자우스빈! 아자! 아 저스씨 홍석철씨가 이겼습니다. 아자 화이팅 자스민.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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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우 먹으러 가자 갑시다. 가자. 네, 이곳은 어딘가요? 제가 이제 한우로 쏘기로 했으니까 우천 식욕식당이라는 곳이 제가 발굴한 한우집 중에서 손으로 꼽을 만큼 정말 늘 소고기 퀄리티가 아주 하이 퀄리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 가면은 빨간색 불들이 보이죠. 냉장고. 빨간색 불 냉장고예요. 어, 형 지금 배 엄청 부르죠. 너무 불러. 너무 부르. 짜증나죠. 한 입 딱 들어가는 순간 먹고 갈 거예요. 난 운동하러 갈 거예요. 한우. 야, 내가 너 같이 잘 먹는 애가 아니잖아. 나도 많이 못 먹어 알잖아요. 몇 끼를 쳐먹이는 거야. 아니 뭐 우리 뭐 뭐밖에 더 있어요? 돼지 새끼야. 돼지 새끼야. 컨셉을 바꿔. 못 먹겠어 이제. 이렇게까지 16만을 해놓고? 니네 다 가져 팔로워. 자 미식은 경험이다. 제가 2019년에 와서 제가 먹고 너무 탐복해가지고요. 본인 가게 뭐 자랑질 해봐요. 맛있어요. 끝입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점심시간 전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나와가지고요 판으로 들어오는 갈비 들여다 놓고 저기서 혼자서 묵묵하게 계속 하고 있어요. 손 한번 만져보세요. 손 좀 잠깐 한번 만져보세요. 손 한번 만져보세요. 와 잘라요. 어, 형 손 부드럽다. 뭐지 이거 플로팅하네. 사실 제 스타일은 저쪽 분이세요. 제 스타일은 저쪽 분이세요. 저기 가게 하나 오픈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요. 와우 나 이 순 너무 좋아. 이 순 너무 좋아. 봄이남 셰프님 빨리 주세요.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실까요?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 안심. 안심. 도시? 도시. 알등심. 살치. 살치. 저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안심. 담백하게 안심부터. 안심. 진짜 형 쓰러집니다. 오 많이 먹게 생겼어. 우와. 이거다. 우와. 어지럽다. 이렇게 구워줘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썰어서 요게 이제 안심에 붙어있는 안심 덧살이거든요. 안심 덧살부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자 요거 해서 이 집은 지금까지 누굴 데리고 와서 실패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래떡인가요? 맛있네요. 오늘 맘껏 먹을 거 가도 돼요? 어머 이 집에 와서 한 점만 먹고 간다는 거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육즙이 진짜 짜면은요 와 이거 자 우선은 가장 기본되는 안심과 등심을 좀 드셔보시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알등심이어가지고 등심 중에서 이제 본살이어가지고 조금 식감이 탄탄하거든요. 이 집은 그것마저도
숙성을 좀 해가지고요. 굉장히 탄력 있게. 석천 형이 또 이렇게 고기를 빠른 속도로 먹는 건 처음 보네요. 아니 지금 안 먹는다는 사람이 몇 점을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갑자기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요. 우울하고 처지고 단백질 필요하고. 아까 이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는 거 봤죠? 어,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다니. 다들 놀랬겠어요. 몇 끼를 처먹이는 거야. 저 여기 식도 여기까지 낑겨 넣고 가려고. 네. 꾸역꾸역 넣어서 가려고요. 여러분들 알등심, 그러니까 등심 본살이라고 보면 되고요. 등심. 등심 중에서도 그냥 등심이 알등심? 아니라 알등심. 알등심은요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구워서. 알등심은 조금 식감이 있어요. 식감 치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손을 툭 찍어서. 우와. 우와. 그 살짝 등심은 먹다 보면 퍽퍽 할 수 있거든. 부드럽게 씹혀서 끝에 살짝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네. 씹을 때 입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면은 그 안에 육즙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게 느껴지니까. 오, 이거 맛있네. 맛있어요. 다음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먹었으니까 좋은 퀄리티의 특수 부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아! 아! 안창살? 안창살로. 어디예요, 안창살이? 안창살이 어디냐면요. 여기 갈비, 늑간 뭐 이 사이에요? 아니요, 횡경막이에요. 폐랑 간을 받치고 있는 요 자리거든요. 늘 움직임이 많고 내장 근처이기 때문에 육향이 되게 세요. 그게 바로 안창이거든요. 안창은요,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드셔보세요. 안창. 오! 약간 머리가 어지러운데요? 어지러워요. 너무 많이 단백질이 들어와서. 소기름이 들어가거든요. 안창. 그거 알아요? 마흔 후반 때 채식을 해볼까? 이제 샐러드랑 먹자. 쫙 먹기 시작했어. 너무 힘이 딸리는 거야. 좀 밀리죠. 갑자기 동생 하나가 연락이 와서 빨리 나오세요. 어딘데? 어디 어디 고깃집이야? 나 채식 시작했는데. 아 일단 나오세요. 갔잖아요? 간판 딱 보는 순간부터. 간판을 딱 보자마자 막 돌죠 막. 도파민이 막 쫙 하고 막 와르르 무너졌구나. 난 채식하고는 안 맞는다. 형 5인분 처음 봤어. 오늘도 그 정도 먹을 수 있는지. 다음 고기. 다음 고기. 토시살은 어느 부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토시살은 안창살의 옆친구예요. 같이 받치고 있는데 고기보다 조금 뒤에 꼬리에서 빼는 거예요. 육향은 조금 안창보다 덜한데 꼬독꼬독하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 같이 받치고 있는데 고기보다 조금 뒤에 꼬리에서 빼는 거예요. 형 들고 계세요. 제가 이걸 한번 찢어볼게요. 숙성이 잘 된 토시살은요 여기서 쭉 흔들면 찢어져요. 오! 아, 감사합니다. 에이,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제비추리. 네. 제비추리가 원래 강남에서 시작된 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아, 강남 고기인가요? 제비들 많았을 때 그 형들이 먹던 그 부위라고 해서 먹으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스텝 밟고. 제비야, 제비추리야. 김추리, 제비추리. 그러면은 지금 조금 느끼하게 먹고 했었으니까 담백한 고기로 살짝 넘어갔다가 살치살 끝판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비로 하려고? 아 그럼요, 제비로 한번 가야죠.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면요 승모근 같은 존재예요. 소가 이러고 있으면은 소의 여기 이 목등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비 안쪽으로 쭉 하고 연결되는 고기들의 무게랑 근육들의 무게를 쫙 하고 잡아주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냥 갈비살 위에 붙어가지고 운동 거의 안 하는 살이랑 운동이 많은 살이랑 보면은요 고기가 이렇게 달라요. 결국 그거잖아요. 홍석천? 이원일. 이 집 제비추리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숙성하는 집에서 한번 트잖아요? 다른 제비추리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 집 제비추리 사랑하거든요? 지 매니저님 오셨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진짜 좋아하고 좋을 만한 부위들이 있거든요? 제비추리가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경성매주도 먹어야 되는데. 경성매주는 야, 얘는 쫄깃쫄깃이 끝판이다. 다음은 살 중에 살. 살 중에다 살치살. 네. 기름이 많아가지고 얘는 불이 납니다. 잘 구우면요. 고기는 몇 번 뒤집어? 닦고 이렇게 몇 번 뒤집어야 된다는 정답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가 연기가 많이 나고 기름 때문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뒤집어야지 불을 끌 수가 있어. 근데 불이 요거보다 좀 약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뭉근하게 구울 수 있으면은 칙칙 하면 끝나요. 요거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요거 드셔보시고요. 와, 미쳤다. 와, 이거 무슨 최고급 햄 같은 모양이야. 황 팀장님. 자, 아. 와, 육즙 떨어지는 거 봐.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올려. 야, 내가 진짜 살치살 좋아하는데 내 살치살을 홍 팀장한테 내가 양보했어. 오늘 저의 미식은 경험이다. 안 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고마워요. 이 정도 먹였으면 본점 뽑은 거야. 얼른 가서 차 시동 켜. 아, 너무 맛있다. 미식은 경험이다. 오늘 내가 한우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것만 사드리면 되죠? 이거 구웠으니까 한 점씩 먹고 가는 거예요? 야, 아무도 대답 안 해. 우리 스태프들 표정은 썩어버렸고요. 더럽고 치사해. 내가 먹고 가야겠다. 제가 져서 제가 쏘는 거니까요. 먹기라도 하게 저 클로징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미식은 경험이다. 탁구 대결 너무 화끈했고요. 결과는 홍석천 승! 홍석천 승! 그래서 오늘 이원일이 오늘 한우를 쏘기로 했습니다. 내가 쏜다! 아, 이제부터 스태프들이 편하게 고기를 들 수 있게 네. 저희는 이제 좀 꺼져줍시다. 아. 꺼져줄게 잘 먹어. 아, 얼마가 나올까? 따라라따따라.